넷플릭스 블랙의 신부 주인공 크리스천 차지현님을 소개합니다. 차지현은 뮤지컬 배우이자 가수이며 뮤지컬 배우로 먼저 데뷔했습니다. 1982년 2월 20일생으로 40세이며 고향은 대전 광역시입니다. 키 172cm, 55kg, A형이고 가족으로는 첫 번째 외할아버지 박오영, 판소리 고범명인, 두 번째 외삼촌 박근영,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7호 판소리 고법 예능 보유자, 세 번째 여동생 차엘리아, 뮤지컬 배우 호프 등 차지현 주연 작품에 출연, 네 번째 배우자 윤은채, 아들 윤주호가 있습니다. 차지현님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믿음의 사람 차지현, 복면가왕 차지현, 나의 예수님 은혜 가득한 찬양. 뮤지컬 배우 차지현이 복면가왕 캐치콜이었습니다. 12주 동안 복면가왕에 출연해 폭발적인 가창력과 풍부한 감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의 달란트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차지현이 연일 화제가 되면서 2010년 기독교 TV CTS 이태원의 I Love Jesus에 출연했을 당시에 찬양 영상도 덩달아 관심을 모으고 있죠. 2014년 4월 7일 유튜브에 게재된 이 영상에서 차지현은 나의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 목마른 사슴 물을 찾아 헤매듯이 주 앞에 왔어요. 기도하듯이 주님께 고백하며 전심을 다해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차지현의 찬양을 들은 사람들도 함께 감동을 받았죠. 정말 잘 부르네요. 주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차지현, 멋집니다. 주님 딸이시네요. 사랑합니다. 복면가왕 잘 봤습니다. 저도 팬 됐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태원의 I Love Jesus 방송에서 차지현은 찬양 사역의 꿈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나 뮤지컬을 통해서나 어떤 자리에서건 주님이 주신 목소리로 세상에 빛과 소금을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MC 이태원이 기도 제목과 소망을 묻자 차지현은 이건 저의 꿈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솔직히 모르겠다면서 저의 최종 꿈은 찬양 사역자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은 뮤지컬 배우를 하고 있지만 찬양 사역자는 정말 하고 싶다. 그 꿈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차지현, 스님이 장명, 동생 차 엘리아는 성경에서, 차지현과 동생 차 엘리아의 이름은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것입니다. 차지현은 2018년 8월 21일 SBS 파워 FM 최하정의 파워타임에 출연해 MBC 복면가왕에서 가왕에 등극했던 당시의 뒷얘기를 털어놨죠. 차지현은 2006년 뮤지컬 라이언킹으로 데뷔한 뮤지컬 배우 겸 가수입니다. 그는 복면가왕에서 가왕으로서 5연승을 거뒀을 만큼 뛰어난 가창력을 인정받았죠. 차지현의 동생 차 엘리아 역시 가수이며 모델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는 2009년 화보 보이드 바이 프리덤 모델로 데뷔했으며, 차 엘리아는 2016년 SBS 신의 목소리에 출연해 언니 차지현만큼 대단한 가창력을 뽐내 눈길을 끌었죠. 차 엘리아는 당시 무대가 끝난 뒤, 할아버지가 언니 이름은 스님이, 내 이름은 성경에서 지었다, 언니 이름은 지은이라고 밝혔습니다. 결혼이란 머피의 법칙, 결혼은 혼자서는 생기지 않을 문제를 둘이서 해결하는 것이다. 차지현, 결혼. 당신의 큐피트가 되어드립니다. 40년생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본 적이 다시 태어나도 남편이랑 결혼한다는 차지현. 남편 윤은채의 이틀 만에 프로포즈. 순간 욕이. 사귄 지 이틀 만에 프로포즈 받자 여배우가 한 말입니다. 최근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 스타에 나온 차지현은 TVN 앙상블 서바이벌 프로그램 더블 캐스팅에서 당시 심사위원으로 출연 중인 아내 차지현 앞에 참가자로 등장한 남편 윤은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에서 남편의 등장과 동시에 말없이 흐느낀 차지현은 공정성을 위해서 결국 캐스팅 권한을 포기한 채 그의 무대를 바라봐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눈물이 나는 이들 부부의 만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존경의 대상이었던 뮤지컬 배우 차지현. 두 사람은 2015년 뮤지컬 드림 걸즈를 통해 처음 만나게 됩니다. 뮤지컬에서 차지현은 카리스마 넘치고 강렬한 보이스의 에피역을 맡은 주연 역할이었고, 윤은채는 앙상블 배우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녀는 뮤지컬을 연습하면서도 윤은채의 이름도 모른 채 함께 다른 배우들과 무대를 준비했죠. 더군다나 차지현은 이전에 연애를 하면서 나쁜 남자에게 돈을 뜯기는 등 너무나도 힘든 시절을 보냈기에 당시 1년간 연애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반면 윤은채는 차지현의 오래된 팬으로 그녀를 항상 동경해 왔는데요. 그래서 함께 작품을 하게 되어 설렜다고 차지현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후 그는 자신이 그녀를 동료 이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자 차지현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고 먼저 차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돼 떨리지만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조금씩 다가갔죠. 그렇게 윤은채는 연애 휴업 중이던 차지현의 마음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공들였습니다.
맨 먼저 그녀에게 대뜸 다가가 누나, 네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대요고 말하며 자신의 숨겨왔던 마음을 표출했는데요. 이런 뜬금없는 그의 이야기를 들은 차지연은 처음엔 기분이 나빴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은채는 이에 굴하지 않았죠. 다음날 다시 그녀에게 다가가 누나, 진짜예요. 네살 차이는 궁합도 안 봐요. 라고 말하면서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또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만난 지 3일째 되던 날, 윤은채에게서 한 통의 메시지가 그녀에게 도착했는데요. 이는 이전에 남자친구가 생기면 무엇을 제일 하고 싶냐라고 물은 그에게 공연 끝나면 집에 데려다 주는 것이라 답한 차지연을 위해 직접 데리러 간다는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당시 다음 날이 어린이날이라 오늘 교통이 지옥인 것을 알았던 윤은채가 직접 그녀에게 차 타고 오지 마세요라고 말한 뒤 차지연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비상등 켜고 있는 차를 타세요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윤은채는 그녀를 제 시간에 태워 한강으로 데려가 진지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의 진실된 마음을 알게 된 차지연 또한 윤은채에게 마음을 열게 되는데요. 그 또한 차지연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었기에 두 사람이 사귄 지 이틀 만에 윤은채는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됩니다. 차지연에게 우리 결혼할 것 같지 않느냐라고 묻는 그를 보며 처음엔 어이가 없었지만 보면 볼수록 윤은채가 진실된 사람임을 느껴 더욱더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죠. 이에 차지연은 용기 내 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각진 얼굴, 큰키 등 콤플렉스와 나쁜 남자를 많이 만나 사기를 여러 차례 당했다는 점, 그리고 안 좋았던 가정 환경까지 털어놓게 됩니다. 그녀의 아픈 과거사를 들은 유린치는 그런 환경에서도 멋있게 자라준 당신이 고맙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차지연을 자랑스러워해 그녀는 유린치와의 결혼을 단번에 결심하는데요. 이러한 차지연의 굳은 마음처럼 두 사람은 2015년 11월 교제 6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프로포즈는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배우들이 그녀에게 꽃한 송이씩 주면서 성공적으로 이루게 되었고 차지연 또한 당시 그 상황이 너무 좋아서 자신도 모르게 욕하면서 그의 고백을 받아주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들의 결혼식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차지연은 MBC 예능 프로그램 복면 가왕에 출연하고 있었는데 초반에 탈락할 줄 알았던 그녀의 예상과는 다르게 5연속으로 가왕자리에 오르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결혼식 다음 날이 해당 프로그램 촬영이라 남편과 함께 행복한 결혼 첫날을 보내지 못한 채 목보루를 위해서 가습기만 틀어놓고 잠만 잤습니다. 더군다나 방송 일정을 마치기 위해 신혼여행도 가지 못했죠. 그렇게 장수로 프로그램에 출연한 그녀는 도중에 아이까지 갖게 되는 경사가 겹쳐 이러한 사실을 나중에 방송을 통해서 공개해 연일 화제였습니다. 그래서 차지연은 결혼한 이듬해 아들까지 품에 안고 윤은채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왔죠. 그러던 2019년 그녀는 돌연 갑상선암 의심 진단을 받아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 등 모든 공연에서 하차하게 되는데요. 정밀 검사 후 다행히 차지연은 암이 아닌 종양으로 결과가 나왔지만 잠시 쉬면서 몸 관리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런 그녀의 노력 끝에 지난해부터 다시 활동을 재개하여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았죠. 이렇게 활동을 조금씩 넓혀나가던 차지연은 더블 캐스팅 프로그램에서 남편을 심사위원과 참가자 사이로 다시 만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윤은채는 출연 당시 현실적인 목표는 아내에게 짐이 되지 않는 남편이 되고 싶다며 밥 벌어먹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하면서 아내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지만 아쉽게도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차지연 또한 라디오스타에 나와 당시를 회상하며 남편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날 방송에서 저는 다시 태어나도 꼭이 사람이랑 결혼을 할 것이다고 운을 떼며 40년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본 적이 처음이다. 삶이 이렇게 행복한가를 처음 느껴봤다. 너무 저를 사랑해준다. 그게 마음으로 느껴진다. 이 사람을 안 만났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고마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크리스천, 차지연, 윤은채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